나왔으니까 이제 모르는 사람부터 정의가 지가다 없어져야 되는 거야. 정의 뭐 때문에 다 오라는 거야? 조용하시죠. 그렇지. 아니야. 국가적으로 굉장히 큰 이슈가 될지도 모르겠는데 우리 한 잔씩 하면서 네, 정리하죠. 자, 누가 있어요? 그럼 형이야? 나 여기부터 축이. 제가 형이. 제가. 몰라. 나는 빠져. 아웃. 나는 근데 여자들은 대충 넘어가거든. 한두 살 그러면 뭐 그랬다가 미친년 뭐 이러면서 됐다 막 이러면서 넘어가는데 오늘 할 죄인이야 지금. 9시부터. 진짜 성격 좋으시다. 자, 디시디야.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근데 우리 정리는 좀 이따 하더라도 친구분들 소개나 좀 해주세요. 그러니까. 네? 아, 예. 그걸 아직 안 했고. 미와도 얼굴. 일단 친구라고. 네. 어. 여기는 최고연생 제 친구야. 날통력. 아, 정말 그 레게, 한국 레게 1세대. 빌보드 차트 3위 올라서 뉴스에 나온 친구. 대전. 머라이어 캐리 그 친오빠가 하는 또 네. 이런 기획사에서 활동하고 있고. 그거 이태원 가서 하는 거죠? 아니요, 저는 이제 이대 쪽에서 좀, 예, 이태원 쪽도 있지만 저 이대 쪽. 나 그 머리 꼭 하고 죽을 거야. 근데 죽는 얘기라 하세요. 다들 부푼지 아시는데 도남동 출신입니다. 아, 네, 예. 반갑습니다. 이순자 차장님 아들입니다. 예. 어, 자, 그리고 저쪽에 계신 분. 네, 본인이 또. 예. 35살, 네. 하동훈 친구 개지현이라고 합니다. 34살이지. 아, 이제 35살이라고 생각하고 살고 있습니다. 네. 매니저 백지영 씨 매니저였어요? 네, 예,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했던 게 예. 처음에 저를 아, 하시다가 그러다가 요즘에 배우 예, 현지식으로 배우시는 거죠? 예, 연극단에 소속돼. 하우 씨가 아까... 확 죽는다. 양쪽이 지금 보통 이런 애들 제가 이따가 캐릭터 무. 제가 꼬마 그러니까. 완전 꼬마. 근데 아까 저는 고등학교 때 이제 같이 연기 공부하다가 연기를 하다가 이제 다른 쪽으로 이제 잡을 틀은 네네. 저는 경제 TV에서 재테크 방송을 하고 있고요. 아, 네. 사실 고등학교 때는 창희 형이 제 연기 스승이었어요. 아. 네. 술을 너무 좋아해요. 술을? 네. 아, 그렇구나. 새벽 3시, 새벽 5시 이럴 때 전화가 와요. 한국말은 분명히 하고 있는데 못 알아들어요. 근데 딱 몇 가지만 들려요. 나와. 근데 저 올해 3월에 결혼했거든요. 또 창희 형이 와서 사회도 맞았어요. 네. 난 또 지난주에 부산 여행도 갔다 오고. 근데 그만큼 주사가 있는 거죠. 그럼. 주사가 있는 거죠. 술을 먹으면 짱을 봐요. 그렇지. 근데 저는 사실은 그 술을 많이 먹는 것도 있는데 자리를 좀 오래까지 해요. 이상하게 자세가 딱 됐어. 아, 자꾸 이렇게 떠올라요. 뭐 친한 사람들을 예. 사람들이 바람을 좋아해. 그리워요. 아, 진짜 좋아해. 사람들이 그냥 보고 싶고 그분을 같이 즐기고 싶은 거죠. 네. 생각도 나고. 그렇게 자유로운 영혼이에요. 어떻게 보면. 네. 근데 금방 전화했는데 이렇게 달려와 주는 친구들이 있는 게 완전 부럽죠. 우리 네. 뭐야? 저희 친구도 진짜 결속력이죠. 여기가 지금 서울에서 1시간 떨어지는 데고 오늘 폭우가 쏟아지고 있는데. 문화집 온 것 같아요. 완전 그런 거 여자 느낌이 음식도 다 해줘. 지금 너무 어울려. 아까 올래? 님이 약간 그 유관순 스타일로 지금. 이거 식기 전에 하유미 씨께 박수 한번. 아~ 그리고 건배하면서 네. 정리하죠. 이제 어떻게 스컬 씨랑 정리. 아니, 다른 사람들이 정리했어. 잘하시다. 니가 시켜야 그만해. 네, 여기까지 참았거든. 한 번만 더 바깥에서 보자. 아, 나 못 참겠어 더 이상. 어디까지가 진짜 어디까지 개근지 좀 헷갈려요. 어떻게 해야 될지. 일단 이 자리에서 6개월 먼저 난 창희가 형을 하고 나머지 조건도 알아서들 또 치고 갔든가. 감사합니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완전 맛있다. 아, 이거 조금 걸어요. 진짜 간단해. 요거는 완창 떠놓고 그냥 저쪽에다 막 퍼먹고 이건 그냥 막 먹어요. 너님의 이게 진짜 맛있어. 이게 다 할머니 선배님. 진짜 맛있어요. 국수에. 맛있어요? 흐뭇해. 맛있다. 와, 정말 너무 맛있어요. 진짜 맛있다. 음식을 다 하신 거예요, 직접? 살짝 했어요. 바쁘게 막. 지금 얘네들도 다 혼자 살아가지고 이런 집밥 같은 스타일을 참 그리웠을 거예요. 어, 맛있다. 어때요? 이렇게 절친이 결혼하고 너무 예쁘고 아들도 낳고 막 그러니까. 너무 부럽죠. 네.
부러워요? 네. 거짓말하지 마. 답답해. 네. 이렇게 대놓고 얘기해야 되나? 뭐, 결혼 후에는 이제 클럽 공연을 해도 여자분들이 유부남이니까 아, 좀 조심하죠. 예, 저한테 다 팬들이 다 저한테 많이 남자 한 명입니다. 남자.